546번입니다. A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아, 이거는 뭐, 이건 문제가 쉬워서 뭐 난이도를 뭐 이야기할 것도 아닙니다. 기본 문형이에요. 자, 너 자신, 그리고 너의 선생님이고요. Forgetting, 자, 잊는 거고요. 아, 아니네. 이거 세 개가 됐군요. 아, 이건 문제가 쉬워서. 네. 부사구나절, 네, 5번 해석 규칙입니다. 부사구나절을 먼저 해석해요. 긴 거. 너의 숙제를 삐함으로써, could hurt. 너는 A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는 얘기죠. I should do that. 아, 난 친구를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난 생각을 했고요. 어찌됐건, who was I hurting?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겠냐? 나 이제 깨달았네요. 점수가 되돌아왔을 때 이런 얘기예요. 점수가 되돌아왔을 때 만약에 조건을 모르면 위에 읽으시면 됩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I received D 마이너. 저는 D 마이너를 받았어요. 반면 나의 친구는 B 플러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군요. 똑같은 시험지인데요. Who could I tell? 이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네요, 그죠? 아, don't share 여러분의 시험지를 자, 공유하지 마세요. 자, 점수를 받을 때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뭐저 시험지를 줬는데 그 친구는 B를 받고 나는 D 마이너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당연히 쉐어링이죠. 쉐어링이니까 얘는 안 되죠. 이거 안에 앞에 안 읽어도 답이 나와요. 그럼 선생님한테 하는 건 아니죠. 내가 더저 나쁜 점수를 받았으니까 그죠? 여러분 자신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뭐 쉬운 문제라 넘어갑니다. 47번이요. 아,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요. 뭐, 한 8? 한 7, 8 정도 되겠네요. 한 3월 모평에서 6월 모평 사이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요, 자, 볼게요. 이거 어렵죠? 어려워 보이죠?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이건 1번 안에 무조건 답 찾을 수 있어요. 뭘 보고 하냐?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자신하세요? 얘를 보고 알아요. 볼게요. 무엇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느냐? 인플레이션은 제 미래의 계획에 영향을 끼친다. 다양한 방법이에요. To reduce. 아, 인플레이션 비율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 얼핏 보면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 다 인플레이션에 관한 얘기죠. 자, 실제적 이익은 초과한다 이런 얘기예요. Exceed는 넘어서다 하는 얘기예요. 예상된 비용을 초과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서도 잘 보세요. 이거 해석하라 그러면 얼마나 빨리 막 이렇게부터 해석해. 안 돼요. 동사를 찾아야지 주어가 나와요. 더 얘가 주어란 얘기죠. 더는 명사 앞에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번이 돼야 돼요. 인플레이션 비율은 얘는 동사를 동그라미에 넣는 이유는 이 문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해석합니다. 자, 틀린 해석을 해볼게요. 틀린 해석. 얼마나 빠르게 인플레이션 비율은 올라가느냐. 이건 짧은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문장이 막뭐앞 시간에도 보면 네줄 다섯 줄 되면은 주어가 두 줄이면 그두 줄을 다 버렸죠. 이제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석할 땐 동사를 찾아서 주어부터 보셔야 돼요. 우리 중학교 때 1학년 때 배웠어요. 근데 학년이 높아지면서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그냥 단어를 한글로 바꿔가지고 짜맞춰요. 그러면 지금 난이도가 한 8, 9 수능에 근접한 문제를 풀 때는 해석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만 해석하셔도 됩니다. 여러 번 앞에서도 강의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비율이, 아, 자, 틀린 해석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인플레이션 비율은 올라갈 수 있는가? 이 해석은 틀린 해석이에요. 정확한 해석은 주어부터예요. 인플레이션 비율은 얘는 꼴등입니다.
인플레이션 비율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가? 이게 우리말로서는 맞아요. 1분 안에 답을 찾겠습니다. 예를 읽어요. 예를 읽어요. 여러분 설명했던 거죠? 얘는 예시입니다. 사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뒤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답을 잡으면요. 자, 이거는요.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앞에 because 동사 because가 접속사니까 반드시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가 누군가를 보여요. 얘가 등대죠. 등대. 빈도부사는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씁니다. 그러니까 오픈이 나왔던 얘기는 얘가 동사란 얘기죠. 이렇게 오형식이죠. 오형식. 우리가 바꾸도록 해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바꾸게 해요. 다시 주어는요. 주어는 편의상 삘이라 그럴게요. 자, 이거는 주어가 우리가 미래의 계획을 바꾸도록 종종 만들기 때문이다. 미래의 계획을 바꾸는 건 어디 있어요? 이거밖에 없죠. 그죠? 네. 미래의 계획을 바꾼다. 절대 1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봅니다. 자, 6번 규칙이에요. 동사의 원형에 ing나 ed가 붙으면 앞에 말을 꾸며준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인용본은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자, 미래의 문제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계획을 변화하도록 자, 종종 만들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읽어도 되는데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답은 나왔는데 답이 맞나 안 맞나? 만약 인플레이션이 average가 얘가 동사예요. 자, 2%를 평균으로 한다면 이런 얘기죠. 물가 상승률이 2%라면 이런 얘기예요. 그럼 프라이스는 대략 두 배가 돼요. 얘가 동사죠? 아, 36년이요. 36년에 두 배가 되니까 예를 들어 지금 햄버거 값이 5,000원이면 36년.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한 50대 되면은 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get up 올라가요. 8%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8%가 된다면 프라이스는 9년마다 두 배가 돼요. 올.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19이라고 치면 29살 되면 햄버거 값이 두 배가 되는군요. 됐죠? 하나 더요. 아니, 하버드 에듀케이션이에요. 네, 현재 자, 코스트는 동사로 쓰였어요. 10만 불이에요. 10만 불. 편의상 1억 원이라 할게요. 1억 원의 비용이 드는 현재 1억 원의 비용이 드는 하버드 교육이 maybe 따라서 end up 이렇게 되다 하는 얘기야. 이렇게 되다 코스팅 비용으로 이렇게 된대. Have million dollars. 50만 불이에요. 50만 불. 5억 원이 돼요. 20년 있다가 오늘 태어난 네, 유아에게 지금 10만 불의 하버드 그 교육비가 대학 들어갈 때한 20년 있으면 50만 원 됐다는 얘기네요. 정답 확실히 2번 맞죠? 넘어갑니다. 자, 48번이야. 아, 얘도 뭐 기본 문형입니다. 단락을 나누죠. 뭐 수능 난이도를 10으로 한다면은 이거 뭐5 이하예요. 뭐한 고등학교 2학년 뭐한 3월 모평 정도 수준입니다. 쇼업, 아, 제때 나타나라는 얘기죠. 제 시간에 등장해라 이런 얘기고요. 자, 미래를 준비해라 이런 얘기가 동사죠. 네. 분노는 통제되어져야만 한다고요. 돈은 행복을 살수 없다. 다른 사람의 시각 또한 중요하다. 아무도요, 아무도 기브인 하지 않았어요. 기브인 하지 않았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기브인. 요거는 꼭 단어를 익혀야 돼요. 굴복하다, 항복하다. 아무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논쟁은 과열됐어요. 형제들과 여자 형제들은 나를 향해서 막 크게 소리도 질렀네요. 심지어 모욕도 했어요. 되게 쉽죠? 네.
분사구문이에요. 자, 이것을 자, 들었을 때, 들을 때, 여기 시제가 얘하고 보니까 얘가 뒤로 가면은 들었다. 분사구문 결과가 되고요. 여기 쓰면은 as예요. 앞에 나오면 분사구문은 뭐 때문에 혹은 시간이에요. as 이유로 때문에라고 해석하든지 아니면 뭐뭐 할때 이런 얘기죠. 때문에 되죠. 이걸 들었기 때문에 뭐 말이 되죠. 아빠는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You know, the world는 니들 알아야 돼 이런 얘기죠. 이 세상은 can function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기능을 할수 없대요. Yes만으로만 이 세상은 기능을 할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의 사회는 depends on 다른 그 시각, 다른 의견 이거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차이점을 존중해야만 한다. 당연히 나오죠. 네. 다른 사람의 시각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되게 쉽죠? 네. 어려운 문제 풀다. 이런 문제 풀면 뭐 그냥. 자, 49번이요. 아, 요것도 뭐. 그래서 중간에 난이도를 이렇게 좀 이렇게 섞어놨어요. 제가 이 문제를 편집을 할 때. 어려운 문제 풀면, 뒤에는 이제 어려운 문제만 나옵니다. 필체를 통해서 사람의 성격을 알수 있다. 작은 선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다. 성의를 보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조사 결과는 왜곡될 수가 있고요. 설문조사에서 사적인 질문은 피하는 게 좋대요. 그러면 결과가 나왔죠. 지금 단락에서요. 그 결과는요. showed that 이걸 보여줬어요.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결과가 이 대절에서 결과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실험 조건을 읽으셔야 돼요. 이 실험 조건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결과 내용만 보고 조건을 몰라도 결과만 보면 답을 알아요. 그럼 왜 읽을 필요가 없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2등급 그 변별력 문제는요, 1분 안에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 읽고 답을 찾으면 정답률은 높은데 대신에 그 1등급 변별력 문제를 풀 시간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이에요. 첫 번째 줄. 그런데 또 6번 규칙이죠. 원형에다 ing나 이렇게 나오면 왜요? 여기 동사 나와 있잖아요. 그죠? showed 대절의 동사예요. 그게 6번 규칙. first 라인을 꾸며주는 네, 이게 형용사 이거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첫 줄은 아주 설득력 있는 효과를 가졌다는 걸 보여줬대요.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다시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첫 줄은 설득력 있는 꽤 quite a 형명이에요. 순서가요. such a 형명이에요. so 형어 명입니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설득력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대요. 75%, 75%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Receive the survey. 여기까지죠. 개인적 요청이에요. Personalized request. 개인적 요청과 함께 그 설문조사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fill it out. 그 설문조사를 다 응했다는 얘기예요. 채웠어요. 그리고 그거를 회신했죠. 75%가요. 이상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첫 줄은 설득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반면, 48%, 두 번째 그룹이요. 궁금하시면 두 번째 그룹 보시면 돼요. 36%는 떨드 그룹이야. 그렇게 했다요. 그러니까 첫 줄에 이름을 넣고 이런 개인적인 요청과 함께 설문조사를 받은 이런 사람들은 75%가 설문조사에 응했고 그걸 또 회신을 해줬다는 얘기죠. 안 되죠. 선물 아니죠. 얘가 좋겠죠.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되죠. 정답 5번이요. 아, 요지입니다. 아, 요거는 뭐, 한, 9 정도요? 9? 거의 9나 10 정도 되겠네요.
거의 수능 난이도 정도 될것 같아요. 굉장히 길죠. 그리고 꼭 이걸 미리 보셔야 돼요, 이거는요. 이 주석을 미리 보셔야 됩니다. TV 프로그램의 폭력성은 광고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아, 그렇군요. 비폭력적 광고는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아, 이거는 효과를 감소시킨다고요? 이 효과가 지속된다는 얘기야. 아, 요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주제가 달라요. 폭력성은 효과를 떨어뜨린다고요? 비폭력 광고는 효과가 오래 간다. 이 얘기예요. TV 오락 프로그램의 폭력 장면을 비교할, TV와, 키워드가 TV와 폭력성이군요. 그죠? 네. 계속 나오죠. 폭력적인 장면은, 기억을 강화시킨대요. 광고는 폭력성을 드러낸 행위를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아, 이게 보니까 거의 9 이상이네요. 9. 자, 얘는 일단 읽어야 돼요. 얘 읽어야 돼요. 얘도, 1분 안에 답을 찾겠습니다. 어떻게 찾냐고요? 나오죠. 하이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글의 구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알아요? 접속사가 없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얘는 하이브 문장 읽고 더스 읽으면 답을 찾지 마시고 답이 아닌 걸 주어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볼까요? 하이브 문장이니까 여기서부터 읽으면 돼요. 근데 짧으니까 그냥 읽어볼게요. 폭력은 또한, 네. 그죠? 아, 폭력에 관한 얘기군요. 그죠? Fine. 길을 찾네요. 아, 광고 속으로 그 폭력의 길을 찾는다. 이런 얘기는 비유적 표현이에요. 해석이 잘안 되죠. 그냥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우리 집중력이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폭력은, 광고로 스며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적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시요. 저는 이제 직역을 먼저 합니다. 꼭 반드시 이글 쓰니까 영어로 쓴 표현을 그대로 읽는 게 중요해요. 폭력은 광고로 그 길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문장 읽으세요. It may surprise you. 그것은 너를 놀라게 할수 있어요. 가져 준주하겠군요. 데디아는 너를 놀라게 할수 있다. 그러면 요 문장이 중심 문장이에요. 주제 문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 문장과 보기하고 비교하시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동사를 찾아야죠. 동사 이렇게요. Reduce죠. Reduce. 폭력 TV 프로그램은 실제로 메모리. 기억. 상업 광고에 대한 기억을 감소시킨다. 1번이네요. 그죠? 그게 아니죠. 다시요. 폭력적인 TV 프로그래밍은 상업 광고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해요? 감소시킨다. 그리고요. In those. 그 안에서네. 그 안에서. 동사가 두 개가 있군요. 그쇼 안에서,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하는 쇼 안에서 상업 광고에 대한 기억을 감소시키고요. 또 있어요, 또.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입니다. 병렬구조입니다. 어떻게 하냐? 엔드 보면 알죠. 이렇게. 아, 찬스요. 우리 기회로 알죠.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가능성. 찬스는 기회라는 뜻도 있고, possibility, 가능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다시 합니다. 1번이요. 폭력적인 TV 프로그램은 그쇼 안에 있는 상업 광고, 커머셜. 이때까지 어휘가 부족했던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설명하는 단어들은 다 수능에 다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익히세요. 이때까지 어휘 공부 안 했다, 막 그렇게 막뭐 이렇게 불필요한 그냥 그런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익히시면 됩니다. 상업 광고에 대한 기억을 감소시킨다. 이거 해석하는 거는
중학교 그 어법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이거 해석이 어렵다 싶으시면 앞에 한 300번대, 400번대 읽어보시, 저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어는 예죠. 폭력적인 TV 프로그램은 will intend, will intend. 사람들이 intend to buy. 사려는 의도죠. 그러한 상품을 사려는 의도의 기회, 의도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기회로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이게 아니죠. 네, TV가 아니죠. 강화시킨다요? 강화시킨다는 안 나오죠. 그러면 네, 감소시킨다 그랬죠. 안 되는군요, 그죠? 네, 미화 이건 나오지도 않죠. 그럼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따라서 maybe that 대디아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것만 읽으시면 돼요. 대점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광고주들은 are not getting. 얻지 못한다죠. 자, 이렇게 as가 나오면 또 되게 어려워요. as는 빼버리세요. 빼버리시면 돼요. 많은, 이거 나와 있죠. 이거, 요거만 읽으시면 돼요. 다시요. 광고주들은 많은 가치를, 얘는요. 폭력적인 내용물을 가지고, 네. 가치를, 많은 가치를 얻지 못한다죠. 뭐만큼? 비폭력적인 내용물을 가진 것만큼 폭력적인 내용물을 가지고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한다. 뭐, 읽 것처럼 뭐 필요 없죠. 대점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 나왔죠. 수고했습니다.